안녕하세요. 별점 5 VR 게임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전 1, 2에서 0.2 버전이고요. 성능 개선 요소, 라이트, 그래서 통계치. 네, 성능 개선을 위해서 카메라와 라이트,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성능 개선을 위한 요소로는 카메라 속성을 변경시키고 라이트 매핑을 변경시키고 골레즘 컬링을 조절하고 라이트 속성을 변경하고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터, 그 다음 텍스처, 물리적인 부분, 오디오, 각각의 오브젝트에서 다양한 형태를 조절해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팩터 1에서 3.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통 10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300, 400 이런 낮춰서 오브젝트 수를 낮춤으로써 최적화를 시켰고요. 라이트 매핑은 기본 자동을 체크 해제해서 좀 더 라이트 쪽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오클루전 컬링은 카메라 거리만큼 줄여서 베이크를 해서 좀 더 데이터 값을 줄였습니다. 팩터 4에서 6, 라이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각각의 속성 값인데요. 뭐, 여기 상세하게 예제가 있는데, 라이트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퀄리티에 이상이 없으면 좀 더 조정해서 최적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굳이 움직이게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보이지 않는 거는 멈추게 해서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애니메이터 경우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비활성화 되게끔 하였습니다. 텍스처. 앙킬로사우루스 텍스처 사례 봤을 때 각각의 스탠다드, 모니티 텍스처, 모바일 디퓨저 했을 때 각각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정한 텍스처의 속성을 조절해서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리지바디 콜라이더들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시켜서 최적화시킬 수 있고요. 오디오 부분도 퀄리티가 100이냐 50이냐 30이냐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최적화 시킬 수 있고요. 터레인. 터레인은 이제 용어가 이제 바닥이죠. 어떤 맵 이렇게. 그래서 너무 큰 터레인은 용량이 많은 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터레인이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트리, 풀 이런 부분들도 해서 이런 부분도 용량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고 간단하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VR 앱 샘플들을 봤을 때 고퀄리티가 아닌 좀 낮춘 좀 뭉개진 형태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쉐이더, 파티클 부분들이 있는데 물 쉐이더 부분도 상당히 용량이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파티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적절히 상황에 맞게 최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라이트 주광, 보조광, 반사광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주광에 대한 속성값, 보조광, 반사광에 대한 그 값들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이트 없을 때의 어두운 색깔, 주광만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주광과 보조광 전체에 다 있을 때 별 차이가 없으면은
이걸 한 대 가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주거가 보조광을 적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상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빛이 적용되지 않아서 라이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리고 주광만 했을 때는 스카이박스 하늘이 흐리게 보이는 단점이 있고요. 보조광 적용, 카메라 렌즈 적용해서 강하게 비치니까 주광보다 환하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조광 반사광, 상하로 비치는데 아래도 잘 보이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주광과 보조광 적용 시 위에서 비춰서 아래 음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전체 다 했을 때는 뭐 다 잘 나오는데 퀄리티 면에서 별 차이 없다 했을 때는 적절한 것으로 최적화 시킨 게 낫습니다. 네, 이것으로 VR 게임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